안녕히 가세요. 네. 어머, 이게 누구야? 안녕하셨어요. 이쪽으로 앉아요. 예. 마실 것 좀 줄까요? 저녁은 했어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아, 춥죠? 장사는 좀 어떠세요? 장사야 요즘 다 힘들죠 뭐. 그래도 유아복으로 바꾸고 한결 나아졌어요. 바꾸길 잘한 것 같네요. 자, 고모 말씀 놓으세요. 제가 나이는 많아도 그래도 손 아래 사람인데 말 편하게 하세요. 그래야 저도 편하죠. 그래? 그럼 그럴까요? 참 지금 우리 아버지랑 새어머니께서 올라오셨다면서? 예. 힘들겠네. 그렇죠 뭐. 조금만 이해를 해줘. 새어머니가 요즘 참 좋으신가 봐. 동네방네 섞고 출세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신다네. 그러니 잠시라도 아들 집에 와서 계시고 싶으신 거겠지. 그동안 기피실 일이 없으셨잖아, 두 분 다. 고모에게 또 듣고 나니까 그런 면도 있겠네요. 그래도 고모, 조금 심하시긴 해요. 새어머니가 조금 철이 없어 보이지? 그냥 새어머니가 아직 나이가 적으셔서 그런 거니까 귀엽다 생각해. 난 우리 새어머니한테 참 많이 감사드리거든. 새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아버지 뒷바라지를 누가 해드리겠어? 그래도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시는 거잖아. 고모는 원래 그렇게 이해심이 많아요? 내가 뭘 이해심이 많아. 고모랑 얘기하다 보면 정말 세상에 화낼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나도 화 많이 내는데. 저요. 고모한테 일러 바칠 게 있어서 왔어요. 막상 힘드니까 그래도 고모밖에 없네요. 저 참 나쁘죠? 이제서야 고모 찾고.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힘들 때 내가 생각났다니까 고마운데? 고모가 저보다 나이도 어리신데 제가 참 못났어요. 별말을 다 해, 올케. 난 우리 석구 같은 녀석하고 살라고 하면 우람이 엄마만큼 못 살아. 우람이 엄마 고생 많았다는 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잘 알아. 고모. 아유, 우람 엄마도 보면 사람이 참 마음이 여려. 겉으로 하나도 안 그래 보이는 사람인데. 무슨 일인데? 왜 그래? 왜 그래, 우람 엄마? 저기, 고모 그이가요. 사업하더니 변했어요. 목걸이 비싼 거지? 아, 오빠 뭐 그 정도도 못해주나 뭐? 잘 어울리는데? 네. 그럼요. 누가 사준 목걸이인데 안 어울리겠어요. 오빠. 어. 나 자꾸 이러면 욕심나는데. 응? 요즘 이러면 안 되는데. 오빠는 유부남인데.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데도 자꾸 욕심이 난다. 그러면 안 되는 거지? 오빠한테 욕심내면 안 되는 거지? 은비야. 됐어. 말 안 해도 알아.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, 정말. 남자한테 구차한 소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. 아저씨, 저 앞에 사거리에서 우회전이요. 아, 참.
괴롭네 이것도. 그건 올케가 잘못 생각했을 거야. 똑같은 목걸이가 얼마나 많아. 내가 잘 알아. 석군 그렇게 책임감 없는 애는 아니야. 한번 믿어봐. 누나,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. 너 만나면 안 될 것 같아.